없으실 것 같은데. 어땠어요 남편분? 사실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 좀 엉뚱한 편이 좀 아내가 더 엉뚱하다 보니까 아, 좀 많이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네. 엉뚱하다고요? 아내가 어떤 점이 그렇게 엉뚱했어요? 한번 이제 아내가 책을 읽기를 많이 좋아하는데 한 번은 친환경 운동에 대한 책을 읽고 친환경 전기 없이 살아보자 갑자기요? 그리고 미니멀 라이프를 하겠다 라고 저한테 선포를 하고는 모든 집안에는 가전제품이며 가구며를 다 팔아버렸어요. 얘기 안 하고? 냉장고, TV, 전자레인지 뭐 청소기까지 네, 핸드폰도 이제 팔자라는 걸 제가 극구 반대해서 네 그랬는데 한 번 이제 둘째를 출산하고 산후조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렇죠. 한우를 예. 사다가 예. 이제 맛있는 미역국 끓여주려고 딱 장을 봤는데 냉장고가 없잖아요. 다음 날 다 상한 거예요. 어머나. 아유 고기가 네. 이런 엉뚱한 성격도 있지만 또 네. 한편에는 또 불 같은 성격이 있으신가 봐요. 네. 그 성격 때문에 두 분 사이에 진짜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대요. 왜요? 남편분 큰일 날 뻔했다고요? 아내가 저희 가족 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족의 일상을 이제 SNS에 채널을 개설해서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이제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제가 이제 중고로 구입하려고 중고 거래를 하던 중에 네. 80만 원 상당의 카메라를 아유, 좋은 거 사셨네. 경제권 우리 아내가 지고 있기 때문에 입금 좀 해달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아내 여자의 촉이 있잖아요. 절대 안 될 아 이거 사기 같다고 안 될 것 같다고 이렇게 극구 말렸는데도 제가 남자는 또 촉이 있잖아요. 이건 진짜다. 아, 사기 아니다 해서 입금을 했는데 사기였던 거예요. 어머나. 아이고. 가봐. 여자의 촉이 맞았네. 여자 말을 들어야 돼요. 그날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어머. 아이고. 들어오지 말란 얘기죠. 네, 그래서 제가 열어달라고 열어서 실갱을 벌이다가 따로 살자 이런 말을 이제 당차게 하더라고요. 따로 아내가. 살자고요? 어머. 네, 갈라서자고. 이 순간에도 웃고 계세요. 그러게요. 점점 무서워지고 있어요.